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 생활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하는 전원뉴스 공인중개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강과 천과 그리고 산과 들판을 모든 자연 조건을 다 갖춘 큰 평수 550평, 약 550평의 남서향으로 조망권을 다 가진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농가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요 매물, 큰 넓은 땅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요 진입로 이쪽에 내 땅에 주차를 이렇게 하시고 쓸 수 있는 이쪽에 도로 쫙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이렇게 하나 놔져 있고 또 우측편에는 저쪽 끝에서부터 쓸 수 있는 전이 있고요. 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쓸 수 있는 이쪽에 잔디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바라보이는 이쪽에는 실제 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세컨하우스 또는 와서 이제 실생활권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경기도권 분들, 서경인, 인천분들도 환영합니다. 이쪽에 오셔가지고 전원생활을 즐기시면서 여유로운 삶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본 매물은요, 경기도 양평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550평, 약 전체 평수를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주차했던 이 공간, 내 땅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한 30대는 될 수 있는 공간이 좌측편에 좌측 끝에서부터 좌측 안쪽까지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뷰포인트는요, 바로 앞쪽이 저 바로 보이시나요? 저쪽이 바로 자전거 도로고요. 저 앞쪽에 큰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큰 천을 따라서 좌측으로 약 한 1km만 가면 저쪽에 남한강이 있습니다. 강 조망과 천 조망과 산 조망,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조망을 다 갖춘 그런 넓은 전원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라보이는 이쪽에 컨테이너 주택식으로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쪽이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넓게 펼쳐진 이곳이 전입니다. 저 끝에 저 나무들이 엄청 많이 심어져 있는 저 끝에서부터 이쪽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이쪽까지 경계가 쫙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 좌측편에는 컨테이너 옆으로 지금 야외 정화조가 되어 있고요. 또 실생활하시기 편리하게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에 비해서 이쪽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너무 좋고 또 양평읍에 실생활권을 갖고 있는 요 매물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하고 싶은 건 매력적인 포인트는 역시나 가성비죠. 금액이고 실내 내부 한번 들어가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이제 신발을 놓고 이쪽으로 해서 바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과 또 이쪽에 방이 두 개입니다. 욕실 하나, 바라보시는 이쪽으로 해서 저 안쪽은 장롱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도 있고 이쪽에 가스레인지하고 쉴 수 있는 공간과 상단 하단에 접시라든지 많은 걸 넣을 수 있는 또 부파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뒤편에도 방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이쁘게 텐트를 놓으시고 이 안에서 이제 지내시면서 쓸 수 있는 공간, 저 뒤쪽까지 창도 나와 있고 이렇게
실내 내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또 다른 공간인데, 제가 방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아까 텐트가 있던 방, 그리고 이 방에는 지금 발효, 농사를 짓고 이곳에 많은 발효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놓고 쓰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야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쪽에 지내시면서 농사도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쪽 앞쪽으로 해서 도로 쪽에, 실제로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많이들 다니시고, 또 쉴 수 있는 공간 저 앞쪽에는 소풍을 오셔가지고 저 천에서 엄청나게 천이 넓습니다. 제가 저쪽 천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쪽이 자전거 도로가 있는 쪽입니다. 바라보이시는 곳은 천이 보이는 쪽이고, 이쪽과 이쪽으로 가면은 강줄기 쭉 따라서 남한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 바라보이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은 저쪽에 이제 호텔, 큰 호텔이 있고요, 온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가 바로 육봉국도 가는 길이고요. 자, 이렇게 천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쪽에 양평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운치를 가지고 있는 이쪽 좌측편에 있는 큰 천이 있잖아요. 저쪽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쪽에서는 계엄물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주 즐겁게 가족분들이 소풍식으로 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봄매물 여러분들, 방향은 남서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너무 좋고요. 대지 면적 546평에 추가적으로 약 한 3평 4평 정도 되니까 약 500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건물 한동, 두동, 세동, 네동으로 되어 있고, 저기 붙어져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건축 면적 약 한 20평, 방은 두 개, 욕실 하나, 주방에 이제 쓰는 거는 가스를 쓰고 있고요. 주말주택식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공간들이나 저쪽 앞쪽으로 제가 보여드린 저 넓은 전을 이용해서 내가 농사를 좀 잘 짓고 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쓰시겠다는 분들, 요 매물 괜찮아 보입니다. 밭이 좀 많고 가실수하고 유실수들이 좀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경 상태로 봐서는 이제 파쇄석을 좀 많이 쓰셨고, 주차 공간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이쪽 공간을 쓰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저쪽에다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저쪽 진입로로 해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좌측에 저 위에 보시면은 저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좌측을 통해서 도로에서 바로 붙어 있기에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4m 포장 도로고 근처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매물 빠르게 보시고요, 저번에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이제 괜찮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 보시고 바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본 매물도 선착순이고, 항상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님들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빠른 매물, 제일 좋은 매물들로 소개하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먼저 보고 내가 보고 판단해 가지고 괜찮으면 보시고 연락 주시고 바로 다음날 매물을 잡으십시오. 안 그러면 그때 그 봤던 거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벌써 늦었습니다. 요런 매물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뉴스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매매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